드디어 4년 만에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껴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예전에 이미 한번 했던 모델인데 벌써 그게 4년이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2013년 1월 23일 날 했던 기어인데요. 그게 정말 만으로 4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년하고 한 1개월 됐네요. 네, 한 줄평 별점 체크를 하러 들어가 봤는데 어립니다. 리뷰어들이 좀 어리네요. 나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뭐별 불만 아, 네. 없습니다. 아유, 너무 좋죠. 선생님은 지금보다 약10% 젊으실 네, 때고요. 네, 그렇죠. 저는 10% 이상 젊을 때죠. 네.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모델입니다. 32% 할인이 들어가서 452만 원이요. 그렇다면 할인이 안 들어가면 얼마냐? 664만 7200원. 네. 그렇죠, 뭐. 가격에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할인이 이만큼 적용이 됐다는 거. 선생님은 그리고 뭔가 오늘 이 기타를 다시 할 촉이 있으셨던 건지 그날과 같은 복색으로 네. 나타나셨습니다. 네, 선생님이 뭐 워낙 좋아하셔서 이 기타 그때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자면 선생님은 한 줄평을 최고의 범용이요. 예. 네, 최고의 가격. 그래, 그렇습니까? 최고의 네, 멋. 최고의 무게, 최고의 멋. 이렇게 해서 4.5를 주셨고요. 저는 악기 그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커스텀샵에서 4점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환산을 하자면 9.8점을 줬단 얘긴데, 지금 그 점수 체계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아니 뭐 괜찮 아, 그래요? 뭐 어림이 있습니까? 어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가격도 좀 낮아졌잖아요. 네네, 뭐 어차피 오늘은 뭐 점수를 드릴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어쨌든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게 어떤 사운드였는지만 저희가 다시 전달해 드리는 그 정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 카브드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웨이트 릴리프 바디고요. 원피스 마호가니 라운드에 뭔 웨이트 릴리프요? 릴리프? 정말 아주 뭔 소린가 싶죠? 네. 네. 원피스 마호가니 라운디드 프로파일 4개, 리치라이트 지판, 메탈 튤립 튜너 장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프렛 22, 프렛 24.75인치 스케일, 490 알리코, 498 알리코, 그래서 490, 498, 네, 리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풀 같은 게 없어야지 멋있어요. 네, 원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내쉬빌, 네, 이거 스탑밧 브릿지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꼭지가 없다고 그래서 사서 쓰시라는 게 아니라 하드쉘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건 비싸다라는 그런 느낌을 어떤 주려고. 증표 같은 예. 거죠. 네, 그렇게 스펙 다시 쭉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요것도 들어 말씀하신 있습니다. 요거 것처럼, 그냥 민자. 네, 아무것도 없어서 멋있는 그런 커스텀샵 기타 보고 계십니다. 네, 그때 2013년이었기 때문에 신체 검사가 없었죠. 신체 검사만 해볼게요. 이거 신체 검사 해야 돼. 이게 보통 이만저만 두껍고 이런 게 네, 바로 두께부터 들이대셨는데요. 아니에요. 네, 아치는 재지 마시고요. 그냥 네, 그 고기만. 50이요. 50이요? 110? 한 80? 79요. 79. 네, 키 50, 재볼게요. 79. 키가. 무게가 일단. 100이요.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잘랐어요. 잘라야 됩니다. 네, 무게. 야, 웃음이 나옵니다. 네. 이게 저기 5일 동안 입원한 사람이 들을 만한 물건은 아니고요. 야, 이거 뭐죠? 아, 이 감을 못 잡겠네요. 너무 무거워서. 쓰긴 썼어요, 대충. 네, 몇대 몇? 4.23대전 4.007. 4.07. 4.07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많이 무겁습니다. 많이 묵직합니다. 4.34요. 예, 뭐 맞췄는데 찝찝하네요. 네. 4.34. 웨이트 릴리프를 안 하면 5kg란 얘기인가요? 아니, 뭘 그걸 왜 했다고 써놨을까? 도대체 웨이트 릴리프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점을 어디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마워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돼? 그냥 보통 성인 남자가 성인 남자랑 합쳐서 100kg가 안 되면 릴리프를 한 거고요. 이게 네. 추가 요금 없이 비행기를 탈수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건가 그 봐요. 예. 정도 참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죠, 이 네, 사람들. 많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웨이트 릴리프가 아닌가 또 싶습니다. 어느 건또
릴리프 했다 그러는데 또 종이짝처럼 가벼워요. 그건 또 어디를 뭘 다 파냈나 봐. 남김없이. 네, 그런 건 경우는 거의 못 봐서요. 근데 네, 4.34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저 밴더 클린톤인데 그 뭐 490R 498T가 뭐 그냥 기본적인 소리고 마호가니 바디에 리치라이트 치부는데 이렇게 묵직합니다. 아, 무거워요 사운드. 아주 힘 있고 기름진 클린톤 듣고 계십니다. 너무 쳐봐. 볼까요? 호호. 좋죠? 네, 선생님 취향에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 담백해요. 담백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닉 버거 먹다가 뭐 빅맥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직전에 M4를 들으니까 사찰 음식 같은 M4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진짜 기름이 막 줄줄줄줄 떨어지네요. 야, 마샬인 것. 어후, 야, 정말 좋네요. 소리가 좋음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개인 사운드네요. 뭔가 개인에서 칼로리가 느껴집니다. 막. 네. 치면 칠수록 살이 찌는 느낌이에요. 예, 아, 근데 소리 진짜 좋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좋네, 진짜. 네, 뭐 사운드를 또 반주에 묻혀서 한번. 네. 뭐 이퀄라이저도 안 만져도 돼요. 그냥. 네, 뭐 A로.
펌샵인 건 아니네요. 진짜 소리. 야,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그런 케인 톤을 좀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야, 뭐랄까? 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야, 풀만 먹고 다이어트 하다가 진짜 스테이크를 한 방에 때려 먹은 네. 느낌이랄까? 병원에서 죽만 먹고 있다가 나와서 먹고 있다가. 네, 정말 아주 제대로 그냥 고기 구워 먹은 느낌이 네. 드네요. 아주 시원한 칼로리 섭취였습니다. 이 정도 돼야 기순이라 그러나 봐. 야, 근데 진짜 와, 어쩜 이렇게 기름지고 사운드가 꽉꽉 들어차 있는지 아주 그냥 단위 면적당 칼로리가 무시무시한 그런 기타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에 뭐가 막 묻는 것 같아. 기름 묻으신 거 아니에요? 막 쥐가 막 미끄러져 막. 야, 참 진짜 기름이 느껴지네요. 네, 시청자 한 줄평은요. 1726화의 로드하우스 스트라토캐스트였죠. 맥펜의. 그것도 좋습니다. 맥펜의 네, 진짜 로드하우스. 명기죠, 명기. 네, 여기 아주 참 감성 터지는 또 한 줄평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빈프리센님이 맥펜 디럭스 스트레스 시리즈는 머리가 크다는 점과 하나같이 확고한 컨셉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로터리 스위치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로터리 달려있었죠? 질감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 특히 클린톤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려운 스트레스의 클린톤이 멜로우한 음악에선 때로 안 묻을 때가 많은데 로터리 스위치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로터리 스위치였던 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평 무심코 들어선 로드하우스에서 쌓였던 여독을 달래본다. 잠시 후면 저 로터리를 지나 어디론가로 나아가야 한다. 아, 되게 블루지한? 예, 네, 블루지한 한 줄평. 네. 마치 저기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 네, 네, 네. 네, 낭만을 논하는 것 네, 같은. 아주 블루지한 한 줄평. 아주 멋진 한 줄평. 잘 받아봤습니다. 한번 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속여서라도 부모님을 속여서라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지름평이 범죄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네. 어머니 또는 아버지 부모님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다시는 기타 사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요걸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질러야 돼 이거. 야, 이게 정말 사운드가 네, 정말 저는 육즙의 향연 깁슨 스테이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아우 아주 맛있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개인 건 최고네요.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의 점수 그 세팅 값으로도 어림이 있다고 하셨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마 만약에 이게 이 가격대로 점수를 드렸어야 했다면은 한 8.5쯤은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9.5. 네. 네. 아주 좋네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